이제 줄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똑같이. 첫 번째 코부터 줄여주세요. 줄이기 합니다. 하나. 줄이기. 그다음 짧은뜨기. 하나. 둘. 세 번째에서 또 줄이기. 다시 짧은뜨기. 하나. 둘. 다음 또 줄이기. 빼뜨기, 기둥 꼬세요. 다음 단도 똑같이 줄여주세요. 네, 23번째 단까지 다 뜨셨나요? 그러면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살짝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잘라주시고, 팔은 솜을 안 넣어요. 자연스럽게 내려와야 되니까 솜을 넣으면 헐크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빼뜨기 한 자리. 조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똑같이 지그재그 왔다 뺐다 해주시면 고정이 되겠죠? 이 줄은 자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실을 솜 대신 쓸 거거든요. 또 이것도 솜 역할을 할 거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다가 위쪽으로 뺄게요.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그다음에 겸자로
이렇게 자꾸 빼주세요. 그러면 이게 안에다 다시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쿠션 역할을 하니까 또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실을 안에다 넣고 그러면 팔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도 당겨서 조여준 다음에 이렇게 팔이 완성이 되겠죠? 나머지 팔 하나도 이렇게 완성을 해주세요. 지금 팔을 다뜬 거예요. 라라 팔을 떴는데 이제 이것처럼 옷을 이렇게 걷어올림 모양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몸통 옷 이렇게 옷 만드는 방법과 똑같은데요. 이렇게 팔을 위쪽으로 하신 다음에 항상 뒤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빼뜨기한 자리가 보이죠? 그러면 빼뜨기한 자리부터 넣을게요. 이거는 단이나 코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느낌만 갖는 거라서. 이렇게 잡으세요. 저도 이거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가 나중에는 이 실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거세요. 구멍이 넣었죠? 그리고 이렇게 짧은뜨기 하듯이 계속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걸어주기. 이렇게 아유 이것 봐요. 이런 사단이 났네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여러분도 저처럼 실수하시면 다시 하면 됩니다. 그냥 구멍에다 넣고 짧은뜨기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바퀴 돌면 빼뜨기 해주시고, 그냥 또, 네, 이거는 뭐 빼뜨기 해서 기둥코를 세우셔서 네 단을 뜨셔도 되고, 그냥 계속 짧은뜨기만 하셔도 무방해요. 느낌만 살리는 거니까요. 잘,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뜨개질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코수 단수가 생명이다. 이렇게 떴죠? 그러면 첫뜬 자리가 나오잖아요. 첫 코. 그러면 또, 꽈배기 한 자리. 또 찔러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찔러서 바닥이 하나 빠졌어요. 이렇게 빼주기. 이렇게
이렇게 계속 둘러주시면 돼요. 되게 못하죠. 알아요.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한네번 둘러면 바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뭐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렇진 않아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뭐 그거는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네 번, 네다섯 번, 다섯 번한것 같네요. 이렇게 둘러서 떴어요. 한마디로 이 코바늘 그 뒤쪽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뒤집으면 또 이렇게 꽈배기 모양이 나와요. 어차피 옷도 뒤집힌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빼뜨기 단길이 연결시킬게요. 어차피 저는 기둥고를 세우진 않았지만 빼뜨기로 마무리는 해야 돼요. 빼뜨기 했죠? 여기 기둥고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 기둥고 자리에서 끝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빼주시고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 실들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돗바늘이죠. 돗바늘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 안쪽에 있는 거라서 뭐 이거를 이쪽까지 뺀 다음에 묶어서 빼주셔도 되고 따로따로 빼주셔도 되고 다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보면 이렇게 바늘이 지나간 자리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같은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그다음에 이거 꽈배기 자리 안쪽으로 또 통과시켜주고, 옆에도 또 꽈배기 넣고, 또한세 군데 넣고 다음에 얘도 그냥 이쪽으로 뺄게요. 보통 그 상태에서 자르는데 이거는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깔끔하게. 솜을 안 넣는 팔이기 때문에 이걸로 조금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너무 납작하면 또안 예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이따 몸이랑 팔이랑 연결할 때 그때 필요한 실이에요.